프라이팬 불 최고로 약하게 키세요. 기름찜 넣어요? 아이고. 그 얘를 반 잘라주세요. 이게 너무 또 길면 안 되니까 반 잘라서. 야, 이거 맛있겠네. 부추전. 부추전보다도 훨씬 더 영양이 더 많고. 약간 버무리듯이 그냥 하시는군요. 이렇게 해서 그냥. 이렇게 해서. 아, 이거는 뭐 우리 김치전 해먹고 이러는 거랑 좀 다르게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탁탁탁탁 내가지고. 손바닥같이 이렇게. 이렇게. 우리 제 선생님 잠깐 고추. 위에 얹을게. 아, 위에 얹어. 아하, 야, 신개념의 또 전을 하나 또 배워가는구나. 이게 부추나 이런 거랑은 또 다르게 대가 좀 강해요. 그래서 그냥 이 국자로 떠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의 스킬, 이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좋을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맞아 이렇게. 왜? 이거 약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묻혀서, 그렇죠. 오케이. 이게 근데 전이 되나요? 네, 잘 붙어요. 궁금하다, 이게.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혀. 안에 넣어서 이렇게 묻혀. 이렇게 해서 얘는 굳이 오래 할 필요 없어요.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. 오래 할 필요 없어요. 반죽만 그냥 익을 정도만. 약간 그래도 색깔은 놀놀해야 돼. 얼마나 맛있는데.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얇을수록 좋아요. 최대한 얇게 해요. 부추전이랑은 한참 더 칭찬받을게요. 얇게 해서. 오, 이거 이렇게 돼야지. 무친 데 나머지. 이거 맛있겠다. 잘 됐어. 오빠는 좀 잘하네. 왜 그래? 그죠? 늘었어. 오빠 왜 이렇게 늘었어? 모르겠어, 나도.